아닐 것 같은데 주름이 하나씩 생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기분이 네. 별로 좋지 않죠. 아주 안 좋죠. 여자들은 네. 특히 주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주름이 인생의 훈장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지고 주름진 얼굴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인지 요즘 주름 관리에 신경 쓰는 중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주름 제거법과 주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원한 컴퓨터 미인 황신혜, 단아한 미모의 김희애, 그리고 어린 왕자 이승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아직도 전성기의 외모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동안 스타라는 건데요. 이러한 동안 연예인들의 영향과 수명 연장으로 중년층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름 때문에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속상하고 한 해 한 해 늙어가는구나 싶은 마음에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는 다른 이들의 얘기일 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우아하게 책을 읽는 마치 문학 소녀 같은 그녀. 과연 몇 살로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43살 주부 김정선입니다. 43이요? 백옥 같은 손. 주름 하나 없는 맑고 탱탱한 피부. 4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김정선 씨의 피부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온몸을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 세안 후엔 로션과 크림 등을 피부에 곡선을 그리듯 부드럽게 발라주는데요. 열심히 하면서 물도 자주 마시고요. 집에서 가끔씩 제 스스로 마사지 하면서 하는 게 저 주름 관리하는 비법입니다.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 전체 부위로 넓어집니다. 문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30대 직장인 김민우 씨. 나이보다 많아 보이는 인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치게 돼서 올해는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변 분들이 나이 들어 보이는 걸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나이에 비해서 좀 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 그런 얘기 좀 들어서 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얼굴이 약간 이제 처지기 시작을 하시네요. 네. 지금 40대가 아직 안 되셨는데 네. 사실 이 정도 얼굴이면 우리가 40대 얼굴이라고 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 맞았던 걸까요? 민우 씨의 피부는 노화가 진행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민우 씨가 받는 치료는 대표적인 주름 처방인 보톡스와 필러. 근육에 주사를 놓아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고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지켜주는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김민우 씨.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표정을 짓지 않아도 생기는 주름들이 생기죠. 눈가나 이제 미간 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으시면 톡신이나 이런 것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최근엔 탄력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녹눈실을 이용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주름 치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치료법들도 등장했습니다.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재생요법인데요. 몸속에서 녹는 실을 이용해 지속기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녹는 실을 이용한 재생의학 치료는 새로운 콜라겐을 형성을 하고 피하층에서는 지방을 축소시켜서 얼굴이 작고 갸름해진 탄력 있는 얼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보통 2년 정도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 실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빨리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그 지속시간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녹는 봉합실을 통한 주름 치료법은 피부 미용 분야를 넘어서 앞으로는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의학 분야로까지 확대 사용될 전망입니다. 처음 사용 목적은 신장 수술에서 봉합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봉합사 주변으로 새로운 콜라겐이라든지 탄력 섬유들이 차오르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그 사용 목적이 점차 미용적인 목적인 리프팅이라든지 주름 개선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직 재생적인 측면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 81세. 한꺼번에 젊음을 보상받으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6월